광주 서구 을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에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초반부터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모처럼 선거다운 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광주 서구 을 선거구. 무관심에다 참여율까지 저조했던 예전 보궐선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만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에다가 중앙당까지 동원한 새누리당의 전력투구,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 시의원을 난 풀뿌리 정치인, 그리고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이 겹쳐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때문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당구단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구에서 얼마나 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의 댐댐이를 보는 게 사람도 보고 인물도 보고 당도 보고 우리 가치를 보고 찍어야지. 보궐선거라는 한계는 있지만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로 바뀐 13대 총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전신 정당들의 동무되었던 선거 지형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고, 더 후보들 간에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정책과 지역민을 위한 더 좋은 봉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는 드물게 제대로 된 대진표가 짜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